22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당의 공천 절차도 속속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원주 갑과 을,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는 본선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전 시장과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이 2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박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상태에서 원 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여준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꺾으면서 재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서 나라를 구하는 독립군의 심정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멈춰선 원주시를 다시 뛰게 하고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년 전 보궐선거에서 예상보다 큰 표차로 승리를 거둔 박 의원이 재선에 성공할지, 그동안 지역 바닥 민심을 챙기며 준비한 원전 시장이 서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원주 을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송기현 의원과 국힘 김한섭 전 기재부 차관이 일찌감치 본선행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30년 동안 제가 기획부 재정부 차관까지 근무하면서 쌓은 경제 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원주 민생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잘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 기반이 탄탄한 송 의원과 당의 든든한 지원 사격을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의 대결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서는 허필홍 전 홍천 군수와 현역 유상범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진보당 강석헌, 전국농민회 강원도연맹 사무처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조일현 새로운 미래 공동도당위원장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상의 대진표가 완성됐지만 여권과 야권 주요 인사들이 주도하는 신당들의 행보가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원주을 국힘 공천에서 탈락한 권희중, 안재윤 후보가 공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준석이 주도하는 개혁신당 합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조국 전 장관이 원주를 찾아 총선에 나설 지역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고,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 미래도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물론 신당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여권, 야권의 표가 분산될 수 있는 만큼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선거구별 본선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이제부터는 후보자 간의 공약 대결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